여기에 이제 양평에 터를 잡았고요. 아빠가 이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성을 해서 이제 지금의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는 나만의 정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너무 이제 정원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더 자부심을 갖고 계속 이제 이렇게 본인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본인은 만족을 못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는 하나, 제가 이쯤에서는 한번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정원을 등록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이제 많은 힐링을 얻었으니까, 이제 혼자만의 그 힐링보다는 이제 두루두루 여러분들하고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제가 민간 정원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자문하는 방향은 정원주들이 어떤 정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민간 정원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뭐 절차라든지, 아니면 또 뭐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가능하면은 정원주들이 하고 싶어 하는 방향을 조금 더 지지해 주는 그런 편입니다. 민간 정원을 등록하시려면은 일단 서류를 구비하셔서 지자체에 등록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한테 정원누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은 민간 정원 등록하기 전에 서류를 먼저 검토해 드리고 전문 위원과 함께 정원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비용은 따로 들진 않고요. 저희가 무료로 사전 컨설팅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마다 이렇게 사업량을 정해서 받고 있어서 이렇게 신청하실 때마다 저희가 매회 나갈 순 없지만요.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한 달 이내로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